자, 잠깐만요. 네, 박계숙님, 여울구군님, 네, 오금상 처만님, 아이구야. 아들들, 천사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영진님, 두랭이 고모님, 장진영님, 우리 클라라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님, 초초리니님, YJ현님, 둥근 삼각형님, 다이제스트님. 네, 반갑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든든하네요. 변정인님, 장진희님. 네, 반갑습니다. 복덩이님, 아이 놀라님, 사탕수수님, 곰세마리님, 네, 송기수님, 네, 손 HS님, 리오션님, 네, 조아민트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봅시다. 아이고야,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이 저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산. 그만큼 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다이님, 안녕하세요. 조아민트님, 서하영님, 싱클레어님, 팜한우님, 아이구야, 고품격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의 여왕님, 네. 나유연님, 푸른초님, 김명진님, 아름다운 세상님, 소나무님, 네. 알차게 채연님, 써니친님, 반갑습니다. 뽀숑이님, 뽀숑이님, 안녕하세요. 우리 만수르님, 네. 레드크로버님, 네. 한라봉 킬러님, 아이고, 한라봉 킬러예요. 아이고야.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한라봉이라도 드려야 되겠네. 네. 아이고, 김태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경숙님, 이경숙님, 사자공님, 우리 손유리님, 안녕하세요. 네. 정상에서님, 울타리님, 뽕아기님, 꿈동이님, 네. 나겸님, 박회숙님, 선영님, 반갑습니다. 김시훈님, 행복한 하루님, 소원성취님, 김주현님, 대표님, 밝은 인사,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로즈님, 네, 고려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야. 이호영님, 성짱님, 썬마일님, 네, 박은미님, 몬스터님, JCY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누리님, 그린님, 이현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자, 연지맘님, 네, 사계절님, 네, 손윤옥님, 금마찬님, 네, 김미숙님, 기획장님, 안녕하세요. 저 요즘에 뭐 영화 재밌는 거 하나요? 네, 이제 뭐, 그, 카지노도 이제 끝나가는 거 같고, 네, 영화는 재밌는 거안 하는 거고, 글로리는 끝났나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유지환님, 오로라님, 실비아님, 오늘장님, 호야님, 네, 꼬버기투님, 김대성님, 라인김님, 말죽거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부가티 티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진정진숙님, 네, 먼지와니님, 마르구님, 반갑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방송 좀 진행할게요. 네, 자, 이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 좋죠. 자, 저는, 네, 어떤 파트너죠? 네, 낙폭과 대주와 재료주 매매 1인자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브리핑 좀 할게요. 자, 어저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자, 어저께. 네.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 하루하루 힘들게 미국 시장을 보면서, 네, 전전긍긍하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다우 존스 간다 말씀드렸어요. 시장 간다. 네, 하락하면 더 사라. 네,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어저께 한 3시간 동안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23일? 네, 23일. 오늘 밤 지나면 23일 아닙니까? 그죠? 23일. 23일 이후에는 몰라요, 저도. 23일 이후에는 상승, 하락, 여부. 몰라요. 저 몰라요. 전문가가 왜 몰라요? 잘 몰라요. 네. 네,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래요. 그리고 이제 금통위 금리. 자, 미국의 은행 시스템 유동성 공급하겠다. 앨런 재무장관이 얘기했으니까. 은행 리스크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는 끝났다. 끝났다. 그죠? 끝났어. 이제 악재는 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우리 저번 주 주말에 계속 뭐 유튜브나 뉴스에서, 네, 미국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 뭐 금융위기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뭐라고 했죠? 뒷북이다. 뒷북 뉴스.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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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출석 부르는 거냐? 아이고야. 자,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맞으면 1번. 네. 맞죠? 네. 네. 자, 우리 그 방송. 네, 우리 방송에서. 잠깐만요. 우리 방송. 자, 지켜주셔야 될 거. 매너, 챗. 네, 선한 댓글. 반말, 다 파트너. 언급, 금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반말하면 안 돼요. 여기 뭐 어디 가서 반말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매너챗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뭐 별로 뭐 볼 게 없죠, 여러분들 사실은. 네. 상승이 이제 뭐 지금 나스닥은 이제 12,000포인트 여기서 이제 고민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이제 여기 빨간선 올라가면 이 빨간선입니다. 이 이상에서의 상승 여부는 알 수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네, 제 의견은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은 올라갈 수 있다, 뭐 그거에 대한 근거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능력은 어디다? 자, 여기 빨간선까지다. 빨간선. 네, 노란선도 아니고 빨간선이에요. 네, 거기까지니 저의 능력치입니다. 그 이상에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의 미국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이제 뭐다? 네, 요 빨간선, 33,000포인트 이상, 뭐 슈팅이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어떤 이제 엄청난 시장에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환율 차트 보겠습니다. 환율 그냥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이에요. 자, 이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안 하기 때문에 환율이 아직은 뭐 요동치진 않는다. 뭐, 그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브리핑 한번 할게요. 자, 어저께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닥이 그 1일 평균 거래대 금이 12조 원이에요. 12조 원. 네. 12조 원입니다. 많이 늘어났죠. 네. 작년에는 코스닥 거래대금 얼마였어요? 네. 코스닥 거래대금이, 한 6조 5천억 정도, 아니, 8조 6천억. 이 정도 됐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돈이, 거래량이 풍부해진다는 거는 다시 시중의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네. 근데 특히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잖아요.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뭐겠죠? 2차 전지 쪽에, 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거래대금이 늘어났어요. 네. 코스닥만 늘어난 거예요. 코스닥. 뭐다? 2차 전지. 2차 전지의 급등. 급등 때문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뭐 한다고 그래요? 삼성. 로봇 플랫폼 만든다고 그랬죠? 네. 삼성 로봇 플랫폼. 자, 앞으로 로봇은 누구하고 경쟁해야 돼요? 테슬라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테슬라. 네. 나중에 테슬라. 테슬라하고도 경쟁해야 돼요. 네. 삼성이 로봇 플랫폼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 집중하겠다. 네. 자, 삼성의 신성장 동력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바이오 쪽이었죠, 바이오. 네. 그리고 지금은 로봇과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그죠? 네. 비메모리 반도체. 자, 삼성 리서치에서는 로봇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가 같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자, 잠깐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움직였어요?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삼성이 지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료가 노출됐는데, 이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이죠. 5일선. 뉴스. 뉴스 보면, 여기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91만 주를 장외에서 매수했어요. 14.99%입니다. 그죠? 네, 로봇.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에요?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를, 특화된, 네,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뉴스 나왔는데, 그냥 5일선까지, 이탈하기 전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요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삼성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탄소 중립 5년간 얼마? 90조 투자하겠다. 90조. 네. 90조. 네. 그래서 온실가스 목표. 잠깐만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4.5%에서 11.4% 감소됐어요. 네. 감소됐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에너지 부분.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에너지 부분의 감축 목표는 44.4에서 늘어났네요, 오히려. 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이것 때문에 좀 움직이긴 했는데 뭐 되게 강하진 않아요. 테마가 약합니다. 이게 테마가 약해. 테마가 약하다. 그죠? 테마 약합니다. 그래서 별로 뭐 메리트는 없어요. 저런 것들은. 안녕하세요. 네.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야. 제가 이제 시장 브리핑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관심주 한번 좀 볼게요. 네. 자, 삼성전자 1분기 매출 어떻게 돼요? 1분기 매출이 61조예요. 61조.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액이 61조입니다. 61조. 적자 맞죠? 영업이익 얼마예요? 680억 적자예요. 네. 전망입니다. 전망. 네. 네. 전망이에요. 삼성전자 실적은 중국이 살아나야 돼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네. 그래야, 주가가 좀 움직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실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거면 실적주. 자, 이제 경기가 좋지 둔화가 되고 침체가 되는 시점에서의 투자를 하고 싶다. 실적주. 실적주. 어떤 것들이 실적이 좋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잠깐만요. 지금 실적은요, 조선 좋아요, 조선. 조선이 좋습니다, 조선. 네. 조선이 좀 좋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조선이 좋아요, 조선. 실적 조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뭐 있어요? 현대미포조선 좋았죠? 현대미포조선 이 바닥 찍고 올라.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들. 조선 좋아요. 조선에서는 원래 대우조선 해양이 대장이에요. 얘는 먼저 올라갔잖아요. 대우조선. 근데 얘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미포. 조선주에서 현대미포조선은 계속 소외됐어요. 얘네는 어디예요? 최소 여기까지 봐야죠. 최소. 최소 여기. 최대 여기. 최소, 최대. 여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좋은 게 뭐예요? 실적 좋은 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는 뭐가 좋아요? 당연히. 친환경 자동차가 좋겠죠? 네. 자동차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 좋은 업종이 뭐가 있어요? 자, 요즘에 뭐가 올라요? 머니 머니. 금리 금리.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네, 금리 올라가니까 머니 머니 금리. 금리 상승. 은행주. 네. 은행주도 실적 좋죠. 아이구야, 원투쓰리님.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무섭다, 무섭다. 아이구야, 무섭네. 태권도 하는 거예요? 아이구야, 귀엽네요. 신현식을 1, 2, 3, 4 1, 2, 3, 4 아이고 5,000원 감사하겠습니다. 네. 5,000원 in my pocket. 네. 열심히 네, 재산을 추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은행주에 은행주. 은행주 실적 좋고 자동차 좋고. 네. 자, 자동차. 자, 제가 여러분들 자동차 우리나라 그 자동차 어디가 1등이에요? 현대예요, 기아예요? 현대차가 1등입니까? 기아차 판매 대수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가 1등이에요, 기아가 1등이에요? 네. 누가 1등이에요? 기아가 1등이에요, 기아가. 네, 여러분들 현대하고 기아 중에서 기아가 국내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1등입니다. 1등. 현대차가 아니에요. 올해 바뀌어요. 올해. 올해 왜 바뀌죠? 현대차가 신차를 올해 많이 발표합니다. 올해 출시하죠. 올해 출시.
그래서 현대차가 올해 기어를 누르고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기아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줘. 자, 현대차 봐봐요. 현대차. 못 갔죠?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이. 이런 것들은 실적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실적 좋은 거 조선, 금융, 자동차 할 거면 현대차, 조선은 현대미포, 은행은 하지 말자. 은행은 하지 말자. 은행은 금융은 하지 말자. 왜 하지 말죠? 네, 금융. 예, 삼성전자보다 무겁다. 하지 말자. 자, 아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영업이 680억 적자라고 그랬죠. 예상이라 했죠. 삼성전자. 그러면 이 물리신 분들, 7만원대 물리신 분들, 매도해요? 아니죠. 강력 보유죠. 7만원대까지 강력 보유합니다. 네. 아셨죠? 자, 아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 아셨으면 1번. 자, 아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제 공지 하나 할게요.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제 욕하지 마시고, 신, 현, 식, 낙, 복, 과, 대, 주, 이렇게 쳐보세요. 네. 자, 네이버에서 신현식 낙폭과 대주. 자, 여기 책 나오죠, 책? 네, 이거 책 사서 보실 분들 보시고, 쭉 내려서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 자, 유튜브 클릭. 요 두 가지 이벤트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신규 구독자. 유료 강의 PPT 신청 드립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신현식 파트너 구독 누르시고, 요거 보시고, 네. 신규, 구독자, 유료 강의 PPT 신청해 주시고, 두 번째 이벤트, 요거. 저자 특강, 맛배기 강의 및 파리바게트 이벤트. 네, 요거. 요 두 개 동영상 청취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청취 안 하고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요 인상 쓰고 있죠? 사후가 인상 써요. 네. 자, 요렇게 공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현식 파트너 낙폭가대 유튜브, 네, 구독,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비철금속 쪽으로 주가 상승하죠. 비철금속 주가 상승이에요. 왜 상승하죠? 여러분들. 자, 2차전지 배터리에서 소재 쪽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리튬. 네. 리튬 2차전지 94%. 니켈, 구리. 그러니까 2차전지에 들어가는 비철금속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이제 요것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네.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 누가 제일 강하죠? 1번입니다. 1번. 네. 1번이에요. 1번이 세계 최초 산업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하고 있죠? 한농화성이라든가 뭐 이수화학, 뭐 레몬,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카지노 있죠,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 강원랜드 실적 돌아서는 것 같아요. 강원랜드가 실적 돌아선다. 어이, 갑자기 급반등했네요. 이런 애들은 이제 낙폭가대 준대 1차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요거는 이런 애들은요 실적 좋아져요. 이제 괜찮아요. 볼리저밴드 하단선 좀 넣고요. 요 하단선 내려올 때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 상단선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요 하단선.
최대한 하단선에 네. 네, 하단선에 내려오면 네,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네, 됐죠?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했으면 1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네. 어저께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관련주도 뭐 있었죠? 잠깐만요. 네, 제가 이제 드린 주식들 중에서 어저께는 진짜 대박이었죠, 여러분들. 어저께 저희는 그냥 뭐 못해도 30%에요, 못해도 30%. 수익이 30%다. 박세바이오 죽기살기로 또 매매했죠? 지금 보시면. 자, 어저께 박세바이오 또 올라갔어요, 여기서. 네, 윗골이 되고 또 올라갔죠? 네. 박세바이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사고, 또 팔고, 여기서 또 팔고, 세 번에서 네 번, 뭐,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세 번에서 네 번, 네, 요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박세바이오 3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네, 우리 게임주. 아이구야. 우리 게임주 여기서 샀었죠. 대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의 관심 중에서 또 여러분들 수익 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습니까? 아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S자로 시작되는 거. 뭐 있어요? S자. S자로 시작되는 거. 나무 기술도 많이 먹었고. 네. 그 다음에 PC 디렉터 먹었고. 경동 인베스트 먹었고. 오이 솔루션 자빠졌고. 푸른 기술 먹었고. 유일 에너테크 먹었고. 네. 오이 솔루션 자빠졌어요. 그렇죠. SV 인베스트입니다. SV 인베스트. 요 날, 3월 16일 날. SV 인베스트. 아, 왜 안 나오냐. SV 인베스트, 그죠? SV. SV 인베스트는 뭐 있어요? 네, 국산 AI 반도체하고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죠? 이거 왜 가는 겁니까? SV 인베스트가 이거 왜 가는 거예요? 국산 AI 반도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때문에 가는 거죠? 2차전지 가는 거죠? 2차전지? 네. 보여드릴게요. 2차전지 관련돼서 가는 거예요. 자, SM랩. SM랩이십니다. 랩입니다. 그죠? SM랩이 15분의 완충 획기적인 양극 소재 개발. 그죠? 양극 소재 개발했다. 네. 그죠? 그래서, SV 인베스트도 뭐다? 네. 관련주다. 왜? SM랩에 SV 인베스트가 투자했다. 투자사다. 네, 여기 보시면 SV 인베스트, KTB 네트워크스, 인베스트먼트 투자사입니다. 투자사.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저기죠. 얘는 이제 창투사라기보다는 2차전지 관련 섹터주로 보는 거예요. 네. 이해했죠? 전부 가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가는 거 있고 못 가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가 지금 얼마예요? 한 3% 정도 수익 중이네. 매수 매도는 알아서 하세요. 네, 매수 매도. 매매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저희는 지금 회원님들이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아이고 서울 제가 시끄럽게 하네. 보시면 봐봐요. 뭐 대부도 먹었다. 박사도 먹었다. 대부도 먹었다. 박사도 먹었다. 대부도 먹었다. 박사도 먹었다. PC도 먹었다. 네. 서린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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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사에 먹었다. 이거 3월 13일이죠. 지금이 20 며칠, 21일, 22일이죠. 두번한 거예요, 두 번. 박사에 또 먹었다. 셀트리온 제약도 먹었네요, 이분은. 네. 그죠? 경동 먹었다, 경동. 푸른 저축 먹었다. 더존비전 먹었다. 맨날 먹었다, 맨날 먹었다. 자, 오이솔루션은 자빠졌어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들, 저는 이제 앞으로 뭐가 좀 움직일 것 같냐면,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뭐 하나 가죠, 여러분들? 자, 게임주가 제가 바이오 게임주 간다 그랬잖아요. 바이오 게임주. 근데 바이오는 셀트리온 애들이 급등했죠. 셀트리온. 그 다음에 게임주는 누구? 대부 같죠. 자, 그 다음에 게임주 지금 뭐가 가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송이 아니에요. 가시면 안 돼요. 보송이님. 보송이님 가면 여기 현다 나가요. 끝까지 들으세요. 네. 뭐 대부 말고 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봐봐요. 크래프톤 가잖아요. 크래프톤.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뭐 드렸어요? 넷마블 드렸죠? 넷마블. 넷마블. 넷마블 우리 19만원에 팔았잖아요. 넷마블. 넷마블이었나? 아, 넷마블 한때 여기서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었죠. 넷마블. 그래서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판호 관련해서 뉴스 나왔던 애들이 급등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즈 쪽으로 이게 매기가 조금 쏠리고 있어요. 네,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네, 그죠? 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게임이 가고 바이오가 가고 게임이 가고. 그럼 뭐가 다음은 좀안 보입니다, 사실. 다음은 이제 뭐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원전주. 네. 원전주. 원전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주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볼게요. 네. 자, 우리는 뭐 한다? 네. 먹은 거 계속 먹는다. 계속 먹는다. 한번 매매하는 게 아니다. 막 계속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하고. 네. 계속합니다. 자, 종목 진단 상담. 네, 되지 않습니다. 종목 진단 상담. 네,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갈 거냐? 저 미디어 관련주 간다고 봐요. 미디어 관련주. OTT. 네. OTT입니다. OTT. 아셨죠? OTT 뭐 있어요? OTT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네. 잠깐만요. OTT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OTT. 네. 근데 제가 이제 봤을 적에는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 하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원전주들이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네. 업종은 이거예요. 네.
이제 바이오 게임은 이제 더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터날 거는 요런 업종들, 주식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관련주 한번 좀 볼게요. 네. 오늘 재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서우가 뭐를 자꾸 던지네요, 그죠? 아이고야. 잘 알고 계시네. 주식이 뭔지. 내가 어떤 주식을 좋게 보는지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이제 재료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아, 괜찮아요. 걔네도 이제 조만간 움직일 거예요. 네. 뭐 뉴라고도 쓰시고, 뭐 컨텐틀리, 스튜디오 드래곤,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잠깐만요. 이제 뉴스 한번 볼게요. 아우, 제 지금 방송을 엄청 방해하고 있어요. 아비코전자. 네. 삼성전자 UWB. 키스트는 좀 그래요. 키스트는 이제 SM 관련주. 아, 맞다. 그 다음에 어저께 한커미드 갔었네요. 그죠? 예. 네. 어저께 한커미드 갔었잖아요. 한커미드 갔었고. 코컴은 여기 있죠. 코컴, 여기. 여기서부터 모아주시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태경산업. 여기서 찾아볼게요. 하이망간. 자, 그 다음에 아, 로봇주는 좀 사실 부담스러워요. 사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잠깐만요. 자, 준비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1번. 네. 자, 오늘 관심주는, 제가 유료연님하고 동시에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아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유무료회원 동시에, 네,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문자 먼저 좀 드릴게요. 매매 준비하시라고. 같이, 이게 제가 이제 종목을 우리 유료 회원님들하고 여기 구독자 여러분 동시에 갈 거예요. 자, 먼저 매매 준비 문자. 자, 매매 준비. 매매 준비하시고. 이게 제가 벼르고 있었던 건데, 좀, 이슈가 좀 있어서. 자, 이제 30초 세겠습니다. 30초 세고, 이제 합시다. 네. 30초 세고. 네. 자, 제가
이 방송하는데 뭐 기분이 안 좋다. 저를 불신한다. 네. 제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 알아서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드리는 거는 뭐 별도로 추가로 리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셨죠? 네. 자, 아셨죠? 제가 이제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별로야.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매매 판단은 자율입니다. 네. 매매 판단 자율이에요. 네. 잠깐만요. 아이고, 뭐가 될까요? 잠깐만요. 좀만 기다리세요. 본인이 판단해서 뭐 별로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잠깐만요. 야, 이거를 참. 이 동시에 이거를 보여줘야 돼서, 아, 이 준비 작업이 힘드네. 동시에 해야 되니까 힘드네요. 잠깐만요. 자, 1초 차이, 1초도 차이 안 나게 해야 돼서. 자, 딱, 아이고야, 씨. 딱. 자, 공개. 아이고, 어디 갔냐. SMCMC입니다. SMCMC. 자, 여기 들으세요. 3월 며칠이요. 22일. 관심주. 네, 셀프 매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별도의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아셨죠? 아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아셨으면 7번. 네. 아셨으면 7번. 네. 아셨으면 7번. 아이구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그 방송에서, 네, 악한 댓글, 그 다음에 방송에 지장을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캡처입니다. 캡처. 3월 22일.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3월 20일 SMCMC. 아셨죠? 여러분들이 꼭 처리해 주세요. 네, 안티를 하거나 뭐 이상한 거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방송에만 신경 쓰겠습니다. 방송에만. 네. 아셨죠? 네. 아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아셨으면 1번. 네. 저는 이제 방송에만 좀 신경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전체 방송에 여러분들이 또 그 여기 이제 구독자님 전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룹의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의 그 여러분들이 뭐 안티를 한다거나 따라주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리고 이 구독자님 전체가 이제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피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실시간 1위에요. 실시간 1위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공지 하나 하겠어요. 제가 저거를 괜히 추천한 게, 괜히 드리는 게 아니겠죠? 뭔가 내용이 있어서 드리는 거겠죠? 예,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제가 생뚱맞게 그냥 드린 게 아니겠죠? 이유 없이? 네, 이유 없이 그냥 드리는 거 아니죠. 이유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있겠죠? 네, 말씀 안 드리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맹신하죠? 박세바이오도 제가 계속 뭐 있다, 뭐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죠? 박세바이오 수익 몇 프로 났어? 50% 났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박세바이오 못 샀는데요? 그럼 플러스 1점 받는 거죠? 사랑합니다. 네. 1점. 네. 잠깐만요. 자, 문자나 우리 회원님도 문자는 나갑니다. 아이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리님, 아우 김태리님,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지하겠습니다. 자. 신현식 낙폭가대주 유튜브 신규 구독 시 뭘 드리죠? 돈이요? 돈은 없어요. 네. 돈은 안 드리고요. 유료 강의 PPT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 뭐 하죠? 파리바게뜨죠, 뜨. 이게 파리바게트로 알고 있는데, 뜨더라고요, 뜨. 뜨. 네, 눈물의 빵 이벤트. 이건 누가 못 드셔야 돼요? 신전식을 싫어하시는 분들. 네, 눈물의 빵. 네, 요 이벤트. 네, 수익 내주고, 네, 욕 먹고, 빵까지 사주고, 강의 자료집도 주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듣게 해주고. 이렇게 왜 해주는 거죠? 도대체? 이거 왜 해줘요? 네, 안티가 찬티로 돌아오게끔. 네, 마음을 바꾸세요. 자, 마음을 바꾸면, 네, 세상이 좋아집니다. 마음을 바꾸면, 네,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을 바꾸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아셨죠? 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네, 유튜브에서 신현식 낙폭가대주, 네, 이렇게 하시고, 클릭. 네, 여기 이제 구독 뜰 거예요. 구독 캡처해서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강의 들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유료 강의 한번 들으실 분들, 파리바게트 빵 드시고 싶으신 분들, 요 세 번째 동영상에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한 번도 빠짐없이 눈물 젖은 빵을 드시고, 네,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쵸? 네, 메일로 갑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꼭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네, 여기 빨간선, 여기 빨간선. 조심조심 빨간선. 조심조심 빨간선. 네. 아이구야, 우리 성공대장님.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이게 박이네요, 박. 아이구야. 박이 지팡이 들고 모자 쓰고 있네요. 너는 굉장히, 아이구,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우리 성공대박님. 네, 2만원. 네. 누구한테 들어가죠? 서우의 In My Pocket으로 들어갑니다. 서우의 In My Pocket. 성공투자님, 다시 한번 2만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슈퍼챗 쏴주신 네, 오늘 성공투자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하트님, 사랑합니다. 안 왔어요? 거의 다 보냈는데. 네. 다 보냈는데요? 왜 안 오지? 네, 알겠습니다. 버티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성공대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하느냐, 마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돈을 못 벌고 있는 사이에 저 큰 거금 2만 원을 네, 슈퍼챗으로 주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투자 필명처럼 성공하시길 제가 간절히 네, 기원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네, 아니, 성공 대장인데요. 성공 투자하시라고. 네. 아셨죠? 네, 필명은 성공 대장님이고 성공 투자하시라고요. 네, 네, 감사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지금 증거금 100%인데 이유 없이 빠지는 애들 있죠. 뭐 셀리버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낙폭과대로 하면 안 돼요. 뭐 셀리버리. 셀리버리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증거금 100%에 이런 거는 낙폭과대가 잘못하면 안 된다. 시가총액 4천억. 바이오 섹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설명드렸어요. 네.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임상하고 있는 기업들. 성공해봐야 SK바이오사이언스 보세요. 백신은 성공했는데 백신을 팔아서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됐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구야 원투쓰리님 또 주셨네. 아이구야 마이크를 던져버렸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원투쓰리님도 오늘 10,000원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원투쓰리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오늘 분위기 엄청 좋네요. 네, 분위기 엄청 좋아요. 몇몇 비매너 분들 계시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응원해 주시고 그래야 저도 더 열심히 힘이 나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네,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셨죠? 바이오주들은 일단은 3월달 지나야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치료제 백신 임상하는 애들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차라리 그거 할 거에는 미디어나 원전주 하시는 거예요. 미디어, 원전주. 네, 그런 거 하시고. 아니면 2차전지에서 뭐 숨겨진 거. 뭐 2차전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회사의 투자, 뭐 SV 인베스트, 뭐 이런 것들. 간접수혜주들. 직접수혜주들 상승했고, 이제 간접수혜주들. 네, 그런 것들. 네.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수혜받을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5%까지. 우리 어저께 에코프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에코프로 PM 정리했습니다, 이거. 네. 우리 에코프로 BM을, 아,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에코프로 BM 있죠? 에코프로 BM 이때 이제 그 압수수색이죠. 압수수색. 그죠? 여기 시가였잖아요. 여기 20일선 시가였죠. 이때 2분의 1 팔고요. 여기서 다 팔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 돌파를 하잖아요. 여기 22만 23만원 여기 돌파해주면 24만원 뭐 25만원 돌파해주면 공매도 다시 한번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매도는 안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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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힘내시고. 2차전지나 지금 이제 들어가기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외국인들도 좀 매도하고 있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승할 수 있는 것들. 저 얘기했어요. 미디어 관련주, 원전주.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공지할게요. 자, 목소리 잘 들으시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한 가지 더 공지합니다. 빨리빨리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빨리빨리 7번. 네. 네, 빨리빨리 7번 한번 찍어보세요. 7번. 네. 7번. 네, 3월 24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와우넷 공개 방송합니다, 공개 방송. 네, 이때 받아요. 저번에 회원가입된 거 완판됐죠? 완판. 1차 회원가입 완판됐어요. 그래서 2차, 네, 금요일에 합니다. 내일모레 합니다, 내일모레. 와우넷 공개 방송. 이때 가입하셔야 돼요. 가입할 때 저렴해요. 문자 회원도 다 이쪽으로 하세요. 이거 28만원짜리 할 거예요. 네. 그래서 28일날 3월 14일날 금요일날 와우넷 공개방송 회원 가입하시고 이때 오시면 됩니다. 달리미님, 아이고 웃으셨네. 아이고 왜요? 아, 이거 웃긴 얘기가 아닌데. 진지한 얘기인데. 저번 주에 완판됐어요. 저번에 완판됐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저기 뭐, 제가 요즘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이상한 분들은 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신 분들. 네. 아셨죠? 이상한 분들. 아, 장중으로 하니까 계속 갑니다. 네. 야, 진짜 이거 크래프톤 가네. 크래프톤. 아유. 크래프톤 좋겠네. 크래프톤 좋겠어요. 크래프톤. 게임즈 크래프톤은 그냥 계속 더 갑니다. 있는. 주식 투자를 수익률을 쫓으시는 분과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로 사자마자 막 급등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편안하게 스윙이죠. 스윙 투자. 내가 뭐 급등주 스타일인데 급등주 스타일 여러분들은 급등주 하는 데 가야 되고.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크래프톤 한번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1월 9일 날 168,500원. 그죠?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마지막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맞다, 1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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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요거 했잖아요. 1월 9일 날. 16만 5천원. 지금 크래프톤 얼마예요? 떼찌! 사우가 떼찌. 사우가 떼찌래요. 이거 방금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SMCNC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SMCNC.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관심주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사고 싶으면 뭐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고. 그냥 맞음. 관심주에 넣어놓고 싶으면 넣어놓고, 뭐, 리딩, 이런 거 안 해요. 네. 리딩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재방송에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저는 관심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참고, 자료. 뭐, 사라! 팔아라! 안 합니다. 급등했어요. 팔으세요. 급락했어요. 손절하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서우가 지금 옆에서 떼찌 이러고 있어요. 네. 자, 크래프트 언더 이거 봐봐요. 이제 가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네. 알아서 하시는 거라고. 네. 수익인데요. 선생님 팔까요? 몰라요. 알아서 하시. 자, 여러분들 며칠 전에 PC 디렉터 있죠? PC 디렉터 급등했죠? 20% 올라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아 있어요? 알아서 하는 거죠? 네. OMG가 뭐예요? OMG. OMG가 무슨 뜻이죠? 아, OMG가 무슨 뜻이에요? 사후 데리고 옵니다. 떼찌. PC 디렉터 이거 급등했었잖아요. 이거 뭐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네. 팔든지, 사든지, 수익 나는 것도 본인. 오마이갓이에요? 아, 이게 이제 여러분 저기 오마이갓이에요. 아이구야, 큰일 났네. 오마이갓. 나는 오메간 줄 알았는데. 오마이갓이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뺀다냈어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네. 구독자 여러분. 이 2년 동안 뺀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네. 아셨죠? 네. 2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뺀다. 뭐 오늘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유튜브 방송을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했어요. 2년 동안. 안티는 아니시고 모를 수 있죠. 네. 자, 제가 이제 오마이갓으로 안 듣고 오메가로 듣겠습니다. 오메가로. 오마이갓으로 들으면 부정적인 거고 오메가. 오메가로 들으면 나쁘게 안 보는 거고. 잘 갖고 계셔야 돼, 지금. 2차전지에 지금 눈이 멀어서 자꾸 언제 빠질지 모르는 애들 들어가지 마시고. 원전과 미디어 관련주. 네. 원전과 미디어 관련주. 그런 애들의 신경을 쓰자. 그리고 또 뭐 신경 쓰였어요? 코콤 하라 그랬죠, 코콤. 코코코코코코코 입, 코콤. 코콤 어디서? 120일선 이탈하면, 코코코코코코코코 입. 말씀드렸어. 왜 코콤 하라 그랬어요? 코콤이 뭐예요? 창설.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자, 저는 공익근무 갔다 와서 군대 잘 몰라요. 4주 훈련 갔다 왔어요, 4주. 네, 이거 화성에서, 네, 예전에 훈련소 4주 갔다 왔어요. 4주인지 6주인지, 6주인 것 같아요. 6주 갔다 와서 죽을 뻔했어요. 네. 군대가 이런 거구나. 엄청. 6주 훈련, 군사훈련 받고 왔는데 엄청 힘들더라. 겨울에 갔는데요. 운동을 6시에 일어나서 겨울에 상의탈의하고, 예, 연병장을 두 바퀴인가 세 바퀴 돌려요. 네. 세 바퀴 돌리고, 6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밥 먹죠? 밥 먹고, 이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수도 고양이 세수죠? 그냥 줄, 이렇게, 수도가에 줄 쫙 세워놓고, 미리 이빨 닦아놔야 돼요. 이, 물을 닦는 시간이 30초뿐이 안 돼. 이빨 미리 닦아놓고, 네. 자기 순서 오면 푹 하고, 푹 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 종교 활동하죠. 불교, 기독교,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기독교에 가면 뭐 초콜릿을 준다더라. 야, 오늘 불교 가면 백설기를 준대.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와 무관하게, 네. 야, 오늘은 백설기를 먹어보자. 그래서 불교를 가고, 자기네 기독교인데, 야, 오늘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 그럼 기독교를 가죠. 네. 그죠? 4주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갔더니 햄버거를 주더라고요. 와, 기대에 부풀어서 햄버거를 받았죠. 서울우유에 햄버거 빵. 치즈 한 장 끝. 아이고야. 그게 군대 햄버거였어요. 그리고 1월날 되면 이제 한 주간이 마감이 되니까 저녁 되면 그 부대 내에서 사우나 시설이 있어요. 사우나 시설. 그래서 목욕할 수 있게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20명씩 들어가는데 우리 교관께서 겨울에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목욕 샤워 시간을 주겠다. 10분이에요, 10분. 그래서 20명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 나오고 욕탕이 있으니까 네, 니네들 대신 10분 안에 시간 잘 지키고 목욕해라.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탕에 물이 꽁꽁 얼어있어요. 그래서 얼음을 깨고 찬물로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그게 군대입니다. 아셨어요? 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얼음 깨고 목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 얘기를 왜 했냐? 네. 7월 달에 부대 창설을 합니다. 드론 부대 관련주. 코콤입니다. 코콤. 자, 코코코코코 입이 아니고 코콤. 아셨죠?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그 공익근무 월급이 7만 원이었으면 7만 원. 병장 때는 이제 한 8만 원, 9만 원. 네. 8만 원, 9만 원. 그리고 저는 복무 기간이 28개월. 공익근무. 9시 출근, 5시 퇴근. 그죠? 밥은 알아서 사비로. 자, 게임주 내에서 이 크래프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더욱 올라갑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 드론 부대 창설 이슈가 7월 달에 좀 있어서 관련주가 이제 코콤입니다. 아이고야, 11,000원 받았어요. 병장 월급 4,500원. 아이고야. 아휴, 요즘에 악몽 꾸는 거는 맨날 이제 구청에 출근을 못하는 꿈을 꾸죠. 아침에. 아이고야. 지각하면 연장공 복무에 대해서. 네, 늦으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제 지수는 내일까지는 괜찮아요. 내일까지는 괜찮으니까. 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또 내일 되면 또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유료회원하고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차이 있는 거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이해해 주세요. 어저께 이제 뭐 불공평하다 막 그러는데,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돈을 받고 불공평하게 하면 그 불공평인데,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다 사업이잖아요, 그죠? 사업이니까, 네, 그죠? 네, 무료하고 유료하고 똑같이는 못하죠, 그죠?
아, 그런 것 같아요. 뭐, 살다 보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에 그 돌아가는 꿈이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네. 네.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양호하고요. 센트리온 제가 그 많이 갔잖아요. 근데 센트리온 별로 못 갔잖아요. 센트리온도 멀었어요. 아직 가려면 이제 처음 이제 초입이에요.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리치 도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돈이 달렸는데 불공평해요? 아, 이제 불공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서비스 질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거면 이제 유료로 가입하시면 돼요. 네, 유료로. 네, 저 말고. 네. 네, 저 말고 다른 네, 파트너님. 저는 이제 아직은 회원가입 안 되고. 네, 아셨죠? 네, 됐죠? 네. 사람 간선 눈물이요? 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네. 그죠? 네. 일관성 유지하기 힘들죠. 돈이 걸려 있으니까. 뭐 크게 이제 시장은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내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부터는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 주식 이제 어떤 주식 종목별 차이가 날 겁니다. 네. 네.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 뭐, 우리는 우리 주식만 가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저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저기 부동산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얘기 잠깐 해드려요. 재테크니까. 해요, 말해요. 네. 네. 해드려요, 말해요. 듣고 싶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듣고 싶다, 1번. 듣고 싶다, 1번. 네. 부동산, 네. 재테크, 듣고 싶다, 1번. 안 듣고 싶은 친가 보네. 네. 자, 요거를 이제 잘, 이제 기준금리하고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네,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은,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피보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 이거 잘못해서, 얼마 까먹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해서 얼마 까먹은지 말씀해. 한 10억 까먹었어요. 10억. 10억 마이너스. 네, 제가 어떤 걸 투자해서 10억 마이너스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하시면 안 돼요. 1. 분양형 호텔. 하면 안 돼요. 10억 까먹었어요. 2. 도시형 생활주택. 하시면 안 됩니다. 3. 3. 뭐 하면 안 돼요? 레지던스인가요? 이거 하지 마세요. 4. 오피스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4. 상가 투자. 상가 투자 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맛이 가요. 이거 제가 다 해봤어요. 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분양형 호텔은 4억 투자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4억.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 한 3억. 상가 투자. 상가에 얼마 투자했어요? 7억. 네. 망했습니다. 아셨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 투자는 자산가치가 올라가질 않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상가 투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상가 덩어리가 커요. 덩어리 큽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8년째 보유하고 있어요. 예.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20%예요.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월세로 뽑고 있죠? 오피스텔 마찬가지 안 움직여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이런 거. 이런 거. 10억 마이너스. 아니, 웃으셔도 돼요. 웃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해서 손해를 받고, 제가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예, 뭐 해야 돼요? 그래도 이게 또 뭐 전대적인 건 아니에요. 아파트 하시는데 아파트 하세요. 아파트. 근데 이것도 84 이상을 하지 마세요. 84 이상. 84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안 팔려요? 네. 30평대 이상 하시면 안 팔려요. 안 팔려요. 30평대 이상 하시면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이거 뭐 40평대 사시면 안 팔려요. 팔기 힘들어요. 그냥 호가만 올라갔다가 기분만 좋다가 매매가 잘 안 돼.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40평 살고 싶으면 그냥 전세 살고 매매는 30평대 하세요. 그죠? 예. 네. 그죠? 예전에 그렇게 하죠. 땅 사서 건설사들이 분양하죠. 자, 투자 적기만 알려드릴게요. 네. 안 팔려요. 30평대 넘어가면, 아니, 40평. 40평대는 안 팔려요. 이거 사지 마세요. 인구 감소하고 40평대가 비싸서 매매 팔기가 힘들어요. 팔기가. 황금성이 적은데 팔기 힘들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올해 한 하반기에 좀 하세요. 네,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럼 딱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내년에,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내년에 금리 인상될까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정부가 규제 풀고 있죠. 금리가 내년에 인상되겠군요. 안 되죠.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사시는 거, 하반기. 하반기에 사시고, 좋은데, 뭐 주위에서 뭐 역세권? 뭐 그런데, 고층. 그 다음에 2021년 매가 대비해서 최소 40% 이상 하락한 집. 네. 그런데. 네.
상가 투자는 진짜로 진짜 운이 되게 좋은 거죠. 아파트 분양을 왜 받아요, 지금? 네, 분양권 없어도, 네. 좋은 자리에, 목 좋은 주식. 주식이 아니고 매물 많이 나왔어요. 200대 1, 300대 1, 가점 막 70%짜리. 뭐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막, 무피, 마이너스 피, 널려 있어요. 그런 거 고충을 했다면 되죠. 네. 됐죠? 네. 그래서 하반기 좀 하시고. 올해 말에 꼭 사세요. 3분기 넘어서 금리 더 올라가면 이제 사세요. 어차피 이제 자금력이 되신 분들은 금리가 좀 비싸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매가를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예전처럼 막 2021년처럼 급등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10억이 다 넘어요? 그죠, 10억이 넘죠. 10억이 넘죠. 한국 만수르님. 제가 드린 주식들 좀잘 보고 대응들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이슈 리포트 하는 날이죠? 네. 수요일 저녁 8시 신년식 유튜브. 이슈 리포터입니다. 8시에 해요. 네. 저녁 8시 하니까, 네. 싹다 누르세요. 싹. 다 입장하세요. 아셨죠? 네. 지수 신경 쓰면 안 되면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있으시면 돼요. 네. 8시 방송 놓치지 마시고, 주식 투자 어려워요. 여러분들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네. 잠깐만요. 아, 싱글김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이죠. 네, 유튜브 방송이요. 신년식 유튜브 방송. 네. 저녁 8시. 네. 저녁 8시에 신년식 파트너의 낙폭간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방송 어려워요? 방송 들을수록 어려워지네요. 그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죠? 주식 투자 더 어려워요. 부동산 투자. 저는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서. 네. 네. 저는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저도 사실 상가 투자한 거는 망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7억 주고 분양받아서 1년, 3년 보유했어요. 3년. 3년 보유해서 월세 수익 1억 받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없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천운입니다. 천운. 네. 근데 다시는 안 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상가에 2층인데 옆에 다 비었어요. 3년 동안 옆이 다 공실이에요. 네. 한 층에서 제 거 빼고 다 공실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건 호프집 운영했는데 거기서 330만 원이니까 3년 받았으니까 1억 넘잖아요. 그거 받고 잽싸게 팔았어요. 근데 지금도 옆에 공실이에요. 몇 년 됐어요? 지금 10년 넘었는데 공실이에요, 공실. 아, 무서워, 무서워. 네. 맨 처음에 이제 매입했을 당시에 이제 입점, 누구 들어오겠다 입점 돼 있는 거를 한 건데, 아, 그거는 불안해서 못 갖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죠. 네. 회원이랑 다른, 아, 저희 파트너들은 주식을 원래는 해도 되는데, 아, 법적으로는 해도 돼요. 근데 문제 소지가 발생이 많이 되고, 한국경제TV에 들어와서는 전문가 매매를 못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파트너님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네. 천안이요, 천안. 천안에다 상가 샀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막 공매도 개설하거나 이렇게 투자 매매하는 건 잘 몰라요. 저 주식 투자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돼서 이걸 사고 팔고 이게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이것만 알지 뭐 공매도 하는 거, 뭐 계좌 트는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매매 안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잘 몰라요. 네. 이해했죠? 네, 잘 모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돈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었던 기회는 IMF, 그 다음에 언제였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그죠? 네. 남들이 다 무서워할 때 그때가 다른 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네, 저는 여기까지 네, 하고요. 내일 11시부터 12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